5개 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단들은 읍면동별 2개까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됐는데 일부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제기된 청주 역사전시관 주차장 누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수수 방관하는 사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의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관련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예산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두 차례 간담회와 구두협의 등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내세우며 설 명절 선물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 탓인지 사전 예약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책 홍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리는 데다 내용 또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5개 관공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설치 개수와 장소가 제한됐는데요. 시행 첫날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현수막 난립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사거리입니다.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한 정당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사거리에도 같은 정당,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오늘부터는 한 개 행정동에 같은 정당이 두 개가 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개수 제한이 없었던 예전과 달리 개정안은 읍면동별 한 정당이 두 개가 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장소에도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소에도 설치된 현수막은 위법입니다.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정당의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그 이후에는 자치단체가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규정도 명확히 담았습니다. 불법인 경우 확인될 경우 저희들이 시군에 명령을 내려서 강제 철거를 할 수도 있고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동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현수막을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충북에서는 청주시 미원면과 충주시 앙성면 등 13개 읍면단위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지역군의 읍면동의 2배 수 이내로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네, CJB는 도내 유일의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기피 과목 전공의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도 이후 청주시가 충청북도와의 협의를 거쳐 곧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CJB는 충북대병원의 필수 진료 과목이 붕괴 위험에 놓여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기피 과목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가 절반 이상 충원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처지라며 때문에 강원이나 전북 등은 전공의를 붙잡는 유인책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범석 시장은 속도감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원 검토 지시가 내려간 이후 관계부서는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애초에는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을 검토했지만 시간이 걸리는 데다 다른 병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의 이른바 카운터 파트너는 충북도였습니다. 행재정적인 지원에 충북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충북도와 충북대병원과 수차례 간담회와 구두협의 등을 진행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이제 남은 것은 다음 주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구역사에 대한 애정을 조금 돋궈주고 뭐 이런 쪽
밖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분들이 이탈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약간은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여기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당장 올해 첫 추경 예산에 반영해 전공의뿐만 아니라 당직 전문의에 대한 수당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한 해 3억 원가량의 예산 지원이지만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지키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CJEB 홍우표입니다. 충북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한국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350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주장을 펼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국책연구기관조차 2025년에 5,500여 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2018년 도시재생허브센터와 청주역사 건물을 지어놓고도 주차장 누수 문제로 문을 열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해결됐는지 취재해봤더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북문로에 위치한 옛 청주역사 전시관의 주차장. 바닥이 하얀 시멘트 가루로 뒤덮였고 벽에도 물이 샌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석회물 누수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팻말도 붙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청주시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이곳을 설계할 때 천장에 채광창을 만들면서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4년 전과 비교해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주차장 20면 정도는 여전히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위치한 광장에는 안전고깔 수십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왜 설치해 놓은 건지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입니다. 뭔가 대체적으로 뭔가 좀 공사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 좀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상한 것 같은 느낌 들더라고. 이거 왜 유리로 해놨지? 재미로 해놨나? 뭐. 겨울철 바닥에 있는 채광창이 미끄러워 예방 차원에서 갖다 놓은 겁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채광창 주변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보강 작업을 한 차례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누수는 해결되지 않았고 4년 동안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다 두 달 전 두 번째 보강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코킹을 새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적거림 중이에요. 일단은 보수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제 거기에 누수가 되면은 다시 검토하는 걸로. 자꾸 땜질식 대처만 하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 채광창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하자가 있어서 계속 저렇게 누수가 되는 거를 보면 채광창에 문제가 있으면 채광창을 아예 없애고 환경 개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환골 탈 때 싹 갈아엎는 거죠. 4년 전 청주시가 추산한 채광창 철거 예상 비용은 1억 원. 예산 아끼려고 시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차량에 석회수가 묻거나 주차장 이용을 못하는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선물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침체된 경기 탓인지 예년보다 사전 예약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대형 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은 1년 새 훌쩍 오른 과일값에 구매를 망설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선물 비용이 벌써 걱정입니다. 올 설 선물 혹시 마련하셨어요? 아니요. 저기 선물하려고 지금. 아, 과일 가격이 요새 좀 비싸지 않아요? 네. 너무 비싸죠. 설 명절 선물을 출시한 상점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덤주기 행사와 함께 반값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한 건강식품 판매점은 고물가 속 경기 침체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의 행사 상품 구매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단가가 높은 제품보다도 단가가 좀 저렴하면서 좀 안에 있는 성분도 좋은 거 그런 제품을 많이 선호들 하세요.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해보다 1~2만 원대 실속형 세트와 3~4만 원대 가성비 세트, 고품질의 프리미엄 세트를 보강해 구매자 맞춤형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획 행사를 통한 값비싼 과일과 고기류 등의 판매고 증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악화 탓인지 지난 설 명절 동기 대비 품목별로는 최고 80%, 평균 30% 이상 사전 예약 건수가 늘었습니다. 사전 예약 기간에 행사 카드로 선물 세트 구매 시 최대 50% 할인 및 구매 금액별로 최대 30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설 명절 사전 예약 신청을 이달 하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결과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해 지난주 마이너스 0.04%를 기록한 후 일주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4개 구별로는 흥덕구를 제외한 3개 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즐길거리들이 따뜻한 날씨 속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천의 한 얼음 썰매장은 가까스로 개장했지만 개점 휴업인 곳도 상당수여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시 의림짓들 친환경 농업단지가 얼음 썰매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빙판에서 즐기는 특별한 겨울놀이에 아이들은 한바구음을 짓습니다. 썰매를 타는 사람도 끌어주는 사람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애가 이거 처음 타보는 거라 여기 오게 됐습니다. 무료로 대여료도 싸고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그 찍어서 움직이는 게 재밌어서 친구들이랑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제천 얼음 썰매장은 당초 새해 둘째 날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따뜻한 날씨 탓에 얼음이 얼지 않아 개장일이 일주일이나 늦어졌습니다. 원래 당초 예상은 1월 1일부터 28일까지 휴무가 월 화요일이었지만 지금 당초 개장일이 늦어졌기 때문에 휴무일 없이 한겨울 추위를 기다리고 있지만 썰매장 가동이 요원한 곳도 많습니다. 충주시 엄정면의 한 얼음 썰매장은 편의시설까지 갖추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 빙판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녹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 개장한 이곳은 운영한 지 열흘 만에 한낮 영상의 기온이 이어지며 기약 없는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충주시 양성면에 있는 빙어 얼음 낚시터도 개점 휴업과 다름없습니다. 얼음 두께가 15cm 이상은 돼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좌대 낚시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안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작년 대비해서 10분의 1이 될까 말까 그래요. 얼음 썰매장과 얼음 낚시 등 겨울철 특별한 즐길거리들이 곳곳에 마련됐지만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 속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의 인구 구조가 유엔이 정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70대 이상 인구 비율이 20대와 30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난 연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충북의 70대 이상 인구 비율은 15.6%로 각각 13%에 그친 20대와 30대보다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19.8%에 달했고 60대와 4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부 내륙선 KTX 이음 충주 판교 직통열차 개통 후 열차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충주 판교 직통열차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열차 이용객은 901명으로 개통 이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서울역까지 연장 개통한 중앙선 KTX 이음도 한 주간 서울역 이용객은 6,911명으로 하루 평균 약 1,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중앙선 KTX 이음이 서울역까지 연장 개통되면서 청량리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제천이나 단양, 안동까지 2시간대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도 내 11개 시군 민생 현장 방문 일정에 나선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새해 첫 방문지로 제천을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첫 일정으로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보상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토시장과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최근 신축된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둘러보고 제천 공공의료에 대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충청북도와 국립수산과학원이 내수면 수산 양식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유해어종 업사이클링을 통한 대체사료 개발과 바닷고기 양식기술 보급, 연어와 어류 인공종자 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내수면 수산물 가공식품 개발과 보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음성군이 올해 152억 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 3,900여 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28% 증액된 152억 원의 예산을 들여 29개 사업에 3,912개의 노년층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